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세라입니다. 탈취남입니다. 오랜만에 탈취를 했어요. 자, 오늘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핀 시장이 좀 핫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리핀계에 제가 그나마 좀 극찬을 했던 더 클래스의 제니스와 저희가 또 극찬을 했던 누리막 코팅 제품인 이 나지온 블라크필드 메탈 코트 뭐? 저 술 마셨니? 메탈 코트 헷갈렸네요. 죄송해요.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차량을 샀을 때에도 이 제니스와 저 메탈 코트를 두개 뭘 발라야 되지? 뭘 발라야 되지? 고민 엄청 했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두 제품 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댓글에다가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드디어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VS 컨텐츠를 누가 이길지 내구성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잖아. 그치. 작업성 면에서는 사실 뭐 제니스보다 당연히 나지올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나지올이 작업성도 쉬운데 내구성까지 좋은 제품이란 말이죠. 그치. 제니스는 뭐 작업이 어려운 대신 뭐 방어성 면에서는 더 클래스는 뭐 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브랜드고. 너무 퍼포먼스를 보였으니까. 그래서 사실, 와, 이 두 개를 붙이면은 한 명은 이길 거고 한 명은 죽지 않겠냐 이러면서 와, 두 개 다 너무 좋은 제품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저희는 이 제품보다는 구독자님들이 더 좋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테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보면 제니스가 어떻게 하고 제가 좀 했잖아. 우선은 제니스 작업 먼저 좀 해볼게요. 이 친구가 좀 더 시간이 먼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니스를 먼저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제니스하고 나지올에 대한 뭐 뭐랄까 정보는 저희가 많은 영상을 좀 촬영을 해놨으니까 이 양쪽에다가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절반씩만 작업을 좀 해볼게요. 절반 딱 잘 채주세요. 살짝 넘었나? 아, 근데 라인 잘 탄 것 같아. 제니스는 발림성 하나는 가지고는 뭐 얘기할 게 없는 브랜드인데 아이템 중 하나예요. 발림성은 한 번 더 좀 더 듬뿍듬뿍하게 이제 VS용이니까 듬뿍듬뿍 양쪽 다 그래요. 흠뻑흠뻑하게 틈이 없게 하란 말이야. 틈이 없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예. 예. 진짜 뒤주는데 저 그냥 바로 탈까요? 그래요. 더 클래스 제니스는 이렇게 발라두고 경화 시간 있어야지만 이 메탈 코트는 경화 시간이 전혀 없어. 타임. 생각해보니까 이걸 버핑하고 나서 걷어놨을 때 그 반반 비교를 일단 또 안 보여드리면 아쉬우니까 무시간 놈아. 자, 뭐 귀찮은 건 아니고 사실 뭐 이게 뭐 번거롭다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또 이제 옆면보다는 또 본넷이 여러분들이 또 재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본넷만 할게요. 귀찮은 건 아니고. 그렇지 뭐. 뭐 괜찮아. 우리 귀찮아? 아니, 아니. 말 좀 해봐. 나 이게 화보도 할 수 있어. 그렇다는 거. 2, 3분 정도 기다릴 동안은 우선은 이 차량을 제가 최근에 좀 바꿨잖아요. 그래서 굿바이 차도 찍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아, 너무 이 첫 차에다가 첫 차를 팔려고 하니까 정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못 팔겠는 거예요. 사실 뭐 돈 벌어주긴 차도 하고 좀 저희가 새알람 자리 잡게끔 도와주기도 한 차고 정이 너무 많이 가서 결국엔 또 우리 편집자가 지금 새알람이랑 같이 거의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편집자의 일단은 뭐 근래에 면허를 땄어요. 아직 붙지 않았지 이 영상에서는 뭐. 그치, 영상 나갈 때쯤 딸라나 모르겠다. 떨어지면 진짜 4대 보험 빼야지. 월급도 한 30% 깎고. 그렇지, 감봉이 그다가 아무튼 2종이잖아 2종. 이건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 아무튼 뭐 그런데 그래서 우리 편집자 차량으로 첫 차로 그냥 썩음썩음하게 좀 쓰기 좋게끔 해서 차를 좀 넘겨주려고 막 타고 다니라고 그냥? 마음을 먹고서 그러면은 테스트 좀 하자. 본넷 좀 빌리자. 좀 더 뭐 수월 여기서 조금 더 난다 해서 뭐가 뭐 달라지겠냐 해서 좀 겨우겨우 꼬셔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된다는 거. 일단 전 걷어보고 일단 걷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분명 약품이 묻어 있어서 색감이 좀 더 짙어적 느낌은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걷어내도 그대로인 느낌이 나요. 얘는 보세요. 살짝 뻑뻑하긴 하네요. 1차적으로 좀 걷어내주고 이게 살짝... 알아요. 난 보여. 알아요? 보는 줄 알고 못 볼 줄 알았지 나는.
제니스. 확실히 색감차가 확 나네. 우선 색감차가 확실히 많이 나고 수월도 좀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가려주는 역할은 충분히 잘해준다. 일단 색감 차이가 확실하게 나긴 하는데 이번에 이 반대쪽에는 이 메탈 코트를 뿌려보면서 이 메탈 코트도 어떤 반응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키쉐키 살짝 해주시고 그만하세요. 아 맞다. 야야야야야야 아까 했잖아. 그만. 뭐야 이 친놈아. 냅나. 예. 아 제가 이렇게 삽니다. 아우 스트레스 받아. 왜 스트레스 받아? 아니 너 말고 다른 애. 그렇지. 아니 너무 많이 뿌리신 거 아니에요? 제니스는 지금. 아, 그리고 메탈 코트는 이렇게 뿌려주고 그냥 바로 닦아주면 돼요. 따로 경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확실히 나죠 우리 광도도. 와 이게 야 어우 색감차이 확실히 난다. 그치 제가 결국에는 이제 신차를 뽑고 나서 자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발랐냐면은 저 나지오를 발랐어요. 왜냐면은 우선 작업성이 일단 쉽고 그 다음날 비가 온다 있었거든요. 근데 제니스는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일주일 동안 비를 맞으면 안 돼요. 나지오는 24시간 정도 경화가 있고요. 하루 정도? 근데 다음날 비가 오는데 어떻게 일단 빨리 뭐라도 애 옷을 입혀놔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그래서 노장면에다가 일단 최대한 쉽고 좀 튼튼한 코팅제를 선택하자 해서 나지오를 선택했는데 아,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저 친구가 이제 크롬이나 뭐 크롬이나 알루미늄 어디든 코팅이 다 돼요. 그래서 뭐 차량의 앞부분 엠블럼 크롬 전부 다 슥싹 갔다 오면은 코팅이 다 돼서 저걸로 해놓고 제니스도 물론 되는데 맨 처음 노장면을 사용하기에는 뭔가 거부감이 있었어요. 일단은 좀 뻑뻑함도 있을 수도 있고 작업성이 일단 좀 번거롭고 곧 있으면 비 내린다 그러고 비 맞으면 안 되고 그래도 얘는 맞자마자 비딩을 좀 그래도 바로 만들어내는 친구여서 그것 때문에 나지오를 선택했는데 아 색감 보니까 또 제니스가 좀 더 선택은 이쪽으로 하고 싶다. 어려워도 근데 이 색감이야 확실히 둘 다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거야 뭐 개인적인 차이 의견들이 있을 테니까 취향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런가? 여기는 조금 짙고 여기는 좀 화사하잖아 방미 약간 지금 제 차처럼 이렇게 오래된 차량에서는 스월브 가려주는 역할은 잘 못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신차에는 글쎄다 뭐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이게 또 취향 차이니까 이건 또 그니까 아 그래 감독님 방금 좀 그 뭐 하나 제 에피소드를 얘기해 줬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 이게 뭔데? 그러니까 신차 사자마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경화 시간 일주일 있는 거라면 지하주차장이든 뭐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일단 안 몰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비를 맞지 않아야 되고 먼지도 그렇고 도로에서 날라온 뭐 유기물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그렇지? 그잖아. 근데 저거는 발라놓고 하룻밤 자고 있으면 일단 내가 원하던 그 차를 타고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호막이 생긴 채로 일단 빨리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그거지. 신차를 일단 뽑아놓고서 일주일 타지 말라 그래봐. 사람 환장하는 거야. 미치지. 저게 조금 더 신차에 어울릴 수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난 좀 탔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오늘 테스트 영상에서 어떤 게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제니스를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차 때보다는 그래도 그 뒤가 더 좋지 않을까? 굳이 두 개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차 사신 분들이 혹시나 보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신차 딜러 유리막 코팅제보다 훨씬 더 이 두 개가 성능이 좋다는 건 장담합니다. 물론 딜러분들마다 정말 뭐 좋은 대로 정직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대부분 신차를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지인들이랑 뭐 받아봤을 때는 아무튼 싹 다 벗기고서 뭐 얘나 아니 솔직히 다 나지올로 해줬다 근데 내 화학성 테스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볼 건데 제니스 경화 시간이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봄철에 해가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경화 햇빛 경화가 굉장히 잘 뜰 거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또 비가 이제 안 내립니다. 아마 꽃가루가 여기 잔뜩 앉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촬영 때는 뭐 느낌이 그런데요. 하여간 일주일이 지난 뒤에 내화학성 테스트나 미트질 혹은 폼건 테스트, 알칼리성 테스트, 뭐 탈진의 테스트, 기타 등등 해봐가지고 망치 테스트 좀 적당히 해. 무슨 망치를 두들겨. 아무튼 뭐 그렇게 아무튼 뭐 일주일 동안 햇빛 밑에서 잘 경화시킨 다음에 재밌는 테스트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버핑까지 하고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래요.
빨리 좀 해줘요. 난 끝나서 할 게 없네. 자, 2편 영상에서 만나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2편 영상 없습니다. (웃음)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 오래 기다렸어? 자, 근데 분명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요즘 날씨가 이 꽃가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꽃가루에 얘네가 자꾸 나무 밑에 세워놔가지고 이 차를 어느 순간부터 이게 코팅이 된 찬지 아닌 찬지 지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오염이 좀 심해요. 꽃가루 에디션이 돼버렸어 그냥. 네. 차.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물을 뿌리고 프리워시제 중성을 사용해보고 중성 칼샴푸를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과 산성과 그 다음에 왁스오프까지 버텨내는지 한번 두 개 내구성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선은 좀 헹구자. 고압수를 좀 쏘자. 아, 오늘은 이따가 이 두 개의 제품에 대한 테스트 영상이기 때문에 이 본넷만 우선 촬영을 좀 하고 있을게요. 그래요. 날짜 인증해주세요. 제가 고압수로 바로 헹궈내고 있습니다. 날짜 인증이 알았어요. 이쪽이 제니스를 바르고 저쪽을 라디오를 발라놨는데 어디가 더 좋다 어디가 더 나쁘다를 아직까지는 슈팅용이랑 비딩 가지고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잘 튕겨내요. 일단 단순하게 고압수로 쐈을 때는 둘 다 지금 이 퍼포먼스가 괜찮아가지고 아 확실히 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는 하네요. 둘 중에 아직까지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아요를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클리닝 효과는 진짜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셀프 클리닝 효과 뭐가 안 남아있어요. 물론 코팅층 위에 그냥 먼지가 앉은 것 뿐이지만 나무 수액이랑 이상한 것들 좀 많긴 많았거든요. 좋아요. 고압수만으로도 이 정도면은 뭐 제니스도 그렇고 메탈코트도 그렇고 이 정도 셀프 클리닝이면은 훌륭한 거지. 아, 확실히 두 제품 다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 면에 있어서 우선은 방호성이 굉장히 둘 다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딩각도 솔직히 이쁘고 스팅도 이쁘고요. 아직까진 몰라. 근데 이제 뭐 이게 내가 오늘 32,675가지의 테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 정도 오늘 그걸 다 해야 돼. 그 정도 테스트를 할 줄 알면은 제품을 네가 만들어 엄마. APC부터 시작해서 작업부터 해볼게요. 그래요. 방금 APC를 뿌리려고 하긴 했는데 편집자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는 손가락에도 먼지가 안 나와가지고 깨끗하더라고. 우선은 비를 안 맞은 채로 그냥 먼지만 앉아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물만 뿌려도 셀프 클린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카샴푸 작업으로 갈게요. 30ml캡이죠? 네, 30ml캡. 오케이. 자, 중성 카샴푸니까 30ml 정도 좀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그림 좋게. 자, 30ml 정도를 넣어서 자, 30ml 정도 이게 아닌가요? 자, 위하여! 바삭 부직을 해볼게요. 링크가 쪽을 링크가 약간 그 동네별로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약간 구단위식으로 열리네. 크게 생긴다 그 소리잖아. 야.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물을 퍼뜨린 영상은 약간 링크 현상이라고 해요. 링크. 이 도장면에 코팅이 잘 입혀져 있는데 어떤 샴푸나 약품이 올라갔을 때 얘네 다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팅제가 좋을수록 링크 현상은 잘 일어나요. 그만큼 코팅이 잘 돼 있다는 소리지. 이거는 지금 뭐 몇 번 더 문질러도 사실 그냥 미트 때문에 그런가? 아니야, 미트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잡아봐. 빨라. 아, 다 빨라. 그렇다, 진짜. 저희가 방금 미트들 때문에 링크 현상이 나지올 쪽이 좀 더 느린 것 같은데 했는데 맞는 것 같아. 저거.
제니스 쪽이 더 빨라 지금. 명확성 쪽은 제니스가 훨씬 낫네요. 그래도 역시 국산이라 당장 미트질러만 봤을 때는 나지올 유리마 코팅제보다는 그래핏 쪽이 조금 더. 야 근데 진짜 잘한다 얘는. 그래핏 쪽은 지금 거품도 거의 없어졌어 다 밀어내니까. 물을 헹궈 볼게요. 근데 확실히 지금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양쪽에서 다 물을 뿌려봤을 때 물의 각도 차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잘 헹궈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카샴푸지까지 해서 이물질 다 벗겨냈는데 제니스가 한 수 이겼지 않냐? 지금 반반 비교를 해도 이 제니스 쪽이 물도 좀 그나마 좀 덜 남았고 나 내 마세라티에 그 나지올 발랐거든. 아이, 이거 바를 걸. 야 지금 촬영하는 얘기 딴 얘기라면 어떻게 나 뭐 큰일 난 줄 알았잖아. 튕겨내 물을 튕겨내는 퍼포먼스 측면이나 방어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제니스 쪽인 것 같아요. 제니스가 야, 아직까지는 한 수 위. 코리아. 얘 이제 알아요. 예. 최고. 다음 테스트. 아니 다음 테스트. 테스트. 아 내가 말했죠. 3만 하여튼 많다고. 테스트를 위해서 우선은 마프라의 그 프리버스를 준비했어요. 그나마 안전한 걸로. 사용할 건데 원액을 쓸 겁니다. 아 원액을 그대로 부어버려. 한 뚜껑씩만 딱 부을게요. 여기를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잘 부어주세요. 밑도 준비하세요. 예. 쭉쭉 싹 문질러주세요. 그렇지. 피어 말라. 옳지. 자 스펀지 가져가고 링크 이 퍼지는 게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지금. 제니스는 어마어마해요. 제니스는 살아있어 지금. 봐봐. 오염물을 좀 제거를 하니까 이 나지올도 이 링크 퍼지는 게 더 빨라지긴 했는데 제니스는 더 빨라졌네요. 여기가 3G라면은 거기는 4G 수준? 와 굉장히 빠르잖아. 아니 그렇게 아니 적절하다 표현이. 그래요. 나지올도 좋아. 아니 저 정도면은 솔직히. 좋아. 이게 링크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 약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코팅제들 중에서. 약간 탑급 레벨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헹궈내자? 뭐 볼 것도 없다. 이제 두 번째 테스트구나. 3만 몇 개 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아니, 조금만 빨리 해. 좀 줄이시죠. 너무 3만 몇 개까지는 다 해야 돼, 다. 아니 뭐 문질를수록 더 좋아지냐? 아무래도 오염물들을 계속 제거 해주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비딩도 더 이뻐진 것 같고. 야 진짜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이게 깨진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산성으로 가볼게요. 산성. 산성 재밌네. 이번에는 산성인 퓨리피카를 써볼게요. 두 뚜껑 갑시다. 아 그래 두 뚜껑 해봅시다. 자 야 이거 아 헤이 그 참 아깝게 이거 아, 여기 한 이렇게만 할게요. 아씨 너무 많이 쏟았어. 아유 아까운 거. 그거 어떡할 거야 책임져 그거. 제 건데요? 와 이거 제니스가 더 빨라 지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유리막이나 혹은 그래핏 영역의 끝은 약간 이쪽 라인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더클래스를 얘기할 때도 약간 완전체다, 이 그래핏은. 더클래스에서 뿜어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완전체다, 막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긴 하고, 나지올도 써보면서 경악을 항상 하는데. 경악하지 했어?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아, 감탄했다, 뭐 그런 거잖아? 경악했다, 이거지. 놀라서 이제. 뭐 이런. 그렇지, 그렇지. 미투지를 지금 세 번 했잖아요. 응? 중성하고 알칼리성하고 산성까지 하고. 이번에는 이 코팅제를 한번 없앨 수 있는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왁스 오프
말 그대로 탈지제를 써볼게요. 왁스를 탈지제. 벗겨낼 수 있는 그 성능을 가진 약품을 써볼게요. 탈지제도 원액으로 사용을 해보죠. 네, 원액으로 써야지. 그래요, 내가 준비해올게요. 왁스 오프로 바로 써볼게요. 원액으로. 오케이, 들어와. 아이, 아이. 야, 이것도 밀어낸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왁스 코팅제들은 보통 이 왁스 오프에서 거의 대부분이 무너지거든요. 그치. 어떨지 모르겠네. 한번 물을 뿌려볼게요. 자, 지금 물을 뿌려봤는데 확실히 왁스 오프에서는 나질 쪽이 데미지를 좀 입은 게 보여요. 아, 이쪽 부분이 조금 그 깨진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 제니스는 솔직히 그냥 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 보이는데 데미지 하나도 안 입은 것 같아요, 다. 내구성 하긴 했었는데 내구성 면만 봤을 때는 댓글에 제니스가 좀 낫네요. 아무래도 국산이 좀 더 낫네요. 아,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생각은 이 그래핀은 이 도장면 안으로 파고들잖아. 그렇게 격화가 되는 거고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이 도장면 위에 그냥 격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이 메탈 코드가 지금 탈지제로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든단 말이지. 아마 근데 제품마다 시공하는 것마다 다 달라서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일단 제니스 자체도 유리막 코팅제가 베이스예요. 거기에 이제 더클래스의 기술력이 들어가서 이제 그래핀 코팅이 완성이 된 건데 제가 아까 잠깐 제 차량에도 제니스 바를 걸 했던 게 뭐냐면은 두 개의 약 각각 퍼포먼스가 달라요. 우선은 제가 나지오를 맨 처음 제 그 기블리에 선택을 했던 거는 작업성이 가장 쉽고 일단 빠른 경화가 돼요. 바로 물을 맞아도 좋고 뭐 지속력도 좋고 퍼포먼스도 좋아서 맨 처음에 빨리 유리막 코팅제를 입혀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나지오를 입히고 제니스를 선택 안 한 이유는 이런 구석구석 틈새 막 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귀찮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경화라는 좀 긴 시간 제가 그 다음날 비를 맞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차를 출고받았기 때문에 제니스를 선택 안 했는데 초조한 그럴 때였지만 제니스 할 걸 그랬나? 두 제품 다 특징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약간 어두운 차나 색감 있는 차량에 좀 더 어울리는 건 제니스고 밝은 차량일수록 저 나지오이 좀 더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방어성은 솔직히 이 정도면은 굳이 여기서 아 방어성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겠다 정도 수준은 아닌 수준으로 아주 둘 다 좋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고 그냥 제니스가 더 좋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왁스 오프 이 탈지제를 사용했을 때 이 다른 그래핀들도 다 무너졌었는데 메탈 코트가 지금 이 살짝만 좀 데미지를 입은 거 보면은 이 방어성에 관련해서는 이 메탈 코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기 보고 얘기해야 돼? 그런가요? 어쨌든 나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아지올도 저희 추천으로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고 더클래스 제니스도 사용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한번 나눠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한다고 참 했는데 차이가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비트지를 몇 번이나 버텨내고 약품도 버텨내고 게다가 왁스를 벗기는 왁스 오프제도 탈지제도 버텨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잘 안 지워진다.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뭔가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온다, 진짜. 이게 참. 지금 뭔가 좀 이 구도가 되게 재밌었다, 뭐. 이 그래핀 대 유리막 코팅제, 더클래스 대 나지올, 국산 대 터키, 국가 간의 싸움. 같은 동맹 아니었나요? 그 전쟁 났을 때 터키가 도와줘가지고. 국가 간의 싸움, 분열. 뭐지? 미사일 발사! 야, 이 새끼야. 옛날에 6.25 때 도와줬던 나라가 터키인데, 임마.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랑해요. 나쁜 새끼네. 터키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난 별로 안 좋아해. 집에 가는 길에 사 드시든지. 사줄 거야? 다 드시라고요. 사 먹으라고. 같이 사랑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어떤 제품이랑 어떤 제품도 볼게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하는 구도도 저희가 좀 촬영을 해볼 테니까 오늘 영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재미로만 봐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간략하게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뭐? 아니. Something's in the water. Afraid we won't survive. I know the taste of the words that you say. So they learn. Let it burn as it's going down. Slowly. Got me trapped under your curse. Cause you know it always works. It's human nature. It's in my nature. It's in my nature.